안녕하십니까. 알버트입니다. 힘든 하루가 지났네요. 진짜 환자들이 얼마나 그냥 몰리는지. 그 와중에도, 디포르, 피터 비스펠베이 마스터 클래스와 공연을 유치 성공 시켰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올해는 되게 일이 많죠. 이번 주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 토요일 디포르 첼로 캠프. 엄청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스태프진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0일 신호철 선생님, 첼리스트 신호철 마스터 클래스가 있는데, 아마 제가 7월 20일 날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스케줄이 변경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못 가면 그날 20일 날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꼭 참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아마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디포르 첼로 캠프에서는 장우리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20일 또는 그 다음 또 다른 날에는 신호철 선생님, 그 다음에 8월 11일 날은 광주 공연이 있어요. 광주 공연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야 돼요.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뭐죠? 다음날 우리 마스터 클래스. 뭐 전화가 오나? 네. 다음날 일요일 날은 광주에서 공연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마스터 클래스가 있는데, 전공자 4명,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아마추어 2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공자는 전공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마스터 클래스가 비용이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대가에게 받는 거니까, 어떤,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저렴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 디포르는 어떤 수익을 원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전액 전부 다, 비스펠베이 선생님한테 다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연 수익, 그걸 전부 다 투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또 비스펠베이 선생님한테 충분히 사례를 할 것이고, 다음을 뭐랄까, 우리들은 또 기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비스펠베이 선생님 끝나고는 이제 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연락이 가고 있는데, 웬신양 선생님은 아주 이제 흔쾌히 하셨고,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주 유명 선생님은 한국에 올 수는 없지만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로 레슨을 해주시겠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디포르를 좀더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첼로라는 길 함께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늘 언제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시는 디포리안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 알버트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디포르 게시판을 통해서 또 이제 뭐랄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체력이 안 돼, 체력이. 하지만 즐겁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